안녕하세요. 전미아가 곰산에 왔는데요. 보드나무가 너무 커갖고 이거 100년이 넘었대네요. 진짜 크죠? 진짜 호피가 너무 잘 나왔죠? 이렇게 아름다운 호피가 예, 건강에도 많이 있네요. 오늘 4일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굵고 좋은 호피를 많이 탐색했네요. 우리 현미님께서 많이 고생을 했답니다. 요 무대로 오면요,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바위도 너무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진짜 좋죠. 물이 깊어갖고 엄청 무섭네요. 그래도 여기 누가 안 왔는가. 댕기다 보니까 한 엽서 보이네요. 그래도 고맙게 우리 탐색해가라고 한 엽서 보이네요. 이거는 황호피 같은데 확실히 좀 모른 게 있다가 또 우리 슬로만한테 한번 또 보여볼랍니다. 잘자라는 송사리 떼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. 이것은 배고픈가 봐요. 호피가 하얀이 진짜 아름다운 색깔이네요. 이쁜 색깔이죠. 완전히 겨울에 눈이 하얗게 온 것 같으네요. 진짜 아름답죠. 산도 아름답고 호피도 아름답고 그러네요. 여기가 어느 마을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예, 돌밭이 있어서 내려왔더니 또 한 점 보이네요. 좋기는 않지만은 두리들이 무지개는 꽤 생겼네요. 그래도 그냥 호피도 하고 봐주세요. 오늘 덥기도 하고 힘드네요. 강을 풀밭으로 헤매고 댕기다 보니까 또 한 점이 보이네요. 이때 자잘한 애기만 줬다가 뭔가 좀 큰 호피가 한 점 있네요. 아이, 물에 빠지네. 크다 크다. 아이고. 좋다. 잘 나왔네, 산이. 아이고, 와서 못 들었네, 그냥. 이렇게 하고 찍어야지. 아름다운 금수광산이네요, 금수광산. 진짜 잘 나왔죠? 오랜만에 큰 호피를 하나 봤더니 아주 기분이 어찌게 좋아갖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진짜 좋게 잘 나왔네요.
이쪽으로 봐도 아름답고 저쪽으로 봐도 아름답고 진짜 아름다운 호피죠. 어? 여기를 호피를 한다. 멋있는 놈을 하나 해놨어. 누가 구경해. 슬라마샹 너 오라 그래. 갖고 이거 구경해. 산이 아주 좋게 빠졌으니까 누가 구경해. 하산 빨리 와 빨리. 진짜 아름다운 산이요. 슬람마시랑 언니 오라 그래. 언니 와서 구경해. 호피가 가끔가다 너무 어쩌다가 하나 쓰이니까 재밌구만. 아, 여기도 한 점 있네요. 아이고, 씨. 야, 어떡만. 조그마하더니 또 이쁜 새끼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. 좋나 안 좋나 그래도 이렇게 탐사해갖고 가니까 진짜 기쁩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은 날씨에 항상 몸 건강하시고 잘 계세요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